목포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평화와 인권 정신을 잇기 위한 국제학술대회가 올해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코로나19 같은 세계적인 위기 상황에서 평화의 정신을 통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DJ의 정신을 이어가자는 의미로 마련됐습니다. 올해를 시작으로 평화회의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박정호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노벨 평화상을 받은 김대중 전 대통령. 김대중 전 대통령의 평화와 민주, 인권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국제적인 행사가 목포에서 열렸습니다. 평화를 상징하는 비둘기 모양의 풍선이 하늘을 날며 행사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코로나19와 기후변화 등 세계적인 위기 속에 평화의 정신을 통한 해결책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대한민국 제15대 대통령이셨던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완전한 참여와 평등 실현의 포용적 민주주의, 가난한 사회적 약자들의 생존권을 최우선 보장하는 억압과 차별이 없는 인권, 강자들의 현상 유지를 위한 평화가 아니라 사랑과 정의의 열매로 맺어지는 평화, 이런 것을 추구하셨습니다. 김대중 평화회의는 코로나19를 넘어 세계 평화를 향하여를 슬로건으로 진행됩니다. 코로나19와 질병, 한반도 평화와 빈곤 등을 주제로 세계적인 정치인과 종교 지도자, 석학 등 20여 명이 참여합니다. 또 미얀마와 아프가니스탄을 주제로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의 가치를 돌이켜보고 나아가야 할 방향성도 찾아볼 예정입니다. 대통령님께서 생전 강조하셨던 평화는 모든 사람이 자유와 평등, 민주와 인권 등과 같은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40여 년 동안 다섯 번의 죽을 고비를 겪고 감옥 생활과 가택연금 등 탄압을 받았지만 행동하는 양심을 보여준 김대중 전 대통령.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새로운 시기로 나아가려는 과정에서 DJ 정신을 잇는 발걸음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박종호입니다.